피터는 9살이지만 아직 유치원에 다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학비가 없어서 유급을 했기 때문이죠. 또래보다 덩치가 커서 대장 노릇도 하지만 공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피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닌 도미닉이 겨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장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죠. 농사와 목축이 전부인 마을에서 1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아타 kama miaka yangu ni kidogo hivyo. Najikaza tu hata kama hiyo kazi ni ngumu ndio ni msaidie brother yangu. 이거 pesa pita ni 700 ndio analipanga kwa mwezi. Alafu nitalipa tu nikipata kazi. 한때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가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마저 떠나면 피터 곁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동생은 도미닉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두 번째 희망입니다. 가끔씩 일거리를 주는 고마운 아주머니입니다. 이렇게 장작 한 단을 해주면 우리 돈 1,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밀린 학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빼서 사인 다 빼면서 알아서 이거 인지는 다 할까? 알아서 까먹으면 괜히 다 이티쇼 검토도 과실. 돈을 받자마자 도미닉이 향한 곳은 빵가게입니다. 지금쯤이면 피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시간. 빵봉지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집으로 갑니다. 피터를 데려간 곳은 둘만의 보금자리. 이곳에만 오면 왠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하지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14살 소년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번 주까지 학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걸 형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도미닉이 바라는 두 개의 희망. 튼튼한 집과 동생의 학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것일까? 이미지 kuendea huko ni mbali sana na sasa matope kuweka tena ni kazi sababu huku maji ni kununua na kuchimba matope na kuweka tena huko. 부모님을 잃고 집마저 무너진 후
아무 희망도 없었던 시절. 더부살이의 힘겨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이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형제의 꿈입니다. 그렇게 형제는 같은 꿈을 꾸며 집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예쁜 집을 그리며.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입니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들고, 비록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맡겨야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맞닿은 오늘 밤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포트 알아보니 니 에파테니 마샤마조르인다 타프라이아산. 잘 곳 없는 고아 형제가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키워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 하나가 어찌 되면 되는 거 아니야?